나는 내 새끼는 없지만 우리 누나가 사별했거든. 4년 전에. 애가 돌이 되기 전에. 아이고. 그래서 혼자서 차 한잔들 간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. 아빠 긴자리 못 느끼게 하려고 나 뭐 뭐 일적인 거 아니면 매일매일 가거든 누나한테. 나는 퇴근을 누나 집으로 한다 맨날. 그래서 뭐 나는 자식은 없지만 자식 같은 조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 그런 얘기를 할 때 진짜 가슴으로 다 와닿았어. 이제 보민도 사실 저런 얘기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서로가 그럼.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. 애가 너무 보고 싶네. 얘기하니까 더 보고 싶지. 어머, 아이한테 전화하러 가나 보다. 엄마! 이순아! 어디 놀고 있어? 엄마, 여기 있다. 엄마! 우와, 예쁜데. 아, 귀여워, 어떡해. 예쁜데 있네. 예쁜데 있어? 엄마! 보고 싶어서 그렇지. 엄마 나 너무 보고 싶어. 엄마 보고 싶어. 엄마는 왜 울고 있어? 왜 울고 있냐고? 너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. 빨리 와, 차 타고? 응. 엄마 얼마나 사랑해? 만. 이모는 1,100, 할머니는 1,200, 아빠는 1,400, 아빠는 1,400. 어? 프랑스 제일 좋은 아빠? 응. 누가 1등이야, 그럼?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? 엄마. 엄마. 잘 자. 아, 끝나. 뭐 어떤 위로가 필요 없네. 저게 끝인데. 그럼요. 진짜 다 충전됐어요. 네. 아이들 얘기하면 너무 보고 싶죠.